그렇죠. 장민호 선수 되게 기대돼요. 장민호 선수 정말 팬입니다. 이제 기회 되면 소주 한 잔. 장도 마셔야 되는데. 네, 지난 아테네 올림픽에서 안타깝게 은메달에 머물렀던 역도 선수 장미란. 연습했던 대로만 한다면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서의 금메달은요, 이미 예약해 놓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여자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양궁. 그 양궁을 딱 쏘았을 때 그 퍼펙트 골드. 아, 그 카메라, 카메라를 봐! 그거! 네. 오직 대한민국 선수들만 할 수 있는 양국의 퍼펙트 골드. 역시나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서는요, 남녀 모두 금메달 싹쓸이에 나서면서 순조로운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또 아, 깨졌네요. 카메라 렌즈 깨졌습니다. 깨졌습니다. 금메달을 남자 단체전에서 만들고 양국하면 대한민국이죠. 그 레슬링이 좀 기대가 됩니다. 레슬링이요? 개인적으로 정기현 선수하고 좀 친합니다. 오. 키가 치네요. 네, 다른 팀이 추천한 레슬링 하면 떠오르는 정지현 선수. 이 감동의 순간 기억하시죠? 자, 그리고 이분 하면 떠오르는 분이 있죠. 의형제를 맺은 분이기도 합니다. 누굴까요? 누굴까요? 며칠 전에도 통화를 했습니다. 그 지금 12일 날 경기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5일 안에 또 10kg를 빼야 된대요. 그래서 그 마지막 이제 개체랑 통과하기까지가 힘들거든요. 좀 단단히 마음 먹고 그동안 열심히 4년 동안 훈련 열심히 했으니까 꼭 좋은 성과가 있길 바란다. 자, 그리고 대한민국이 최강자로 군림하고 있는 탁구. 체조도 빼놓을 수가 없죠. 또 세계 최강 러시아를 무승부로 만들어내며 8강 진출을 노리고 있는 자랑스러운 여자 핸드볼. 프로야구까지 최고의 금메달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올라갔던 이승엽은 이 한 방으로 한국 야구의 구세주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태극전사들의 금메달을 위해 스타들이 나섰습니다. 자, 강병규를 대장으로 임성훈, 채연, 김나영, 윤정수, 미나, 조여정, 에바 등이 일진으로 베이징에서 이미 열심히 응원전을 펼치고 있고요. 15일께에는요, 현영, 박준영, 김지혜, 안선영, 안혜경 등이 연예인 원정대 이진 자격으로 출발합니다. 금메달 따봤어요? 안 따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은메달도 좋고 동메달도 좋아요. 네. 예, 너무 금메달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 땀이 헛되지 않게 열심히 하는 모습만 여러분들의 땀만 열심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이 이미 우리에겐 1등입니다. 열심히 하시고요. 대신 부상 조심하시고. 네. 그래도 기왕이면은 네. 요 색깔로 아. 네, 따주시면 감사합니다. 서인영도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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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림픽 선수단 여러분, 화이팅! 세계 11위를 목표로 한판 승부에 모든 것을 걸며 태극기를 휘날리고 있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선수단 여러분, 여러분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코리아, 화이팅! 네. 와우!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 은메달을 딴 우리 자랑스러운 진종호 선수죠. 네. 근데 우리 저 자막이 너무 첫 번째 메달에 흥분하다 보니까 이게 손이 떨려가지고요. 네, 자막이 조금 잘못 나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떨려서 좋은 마음이라고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저도요. 그리고 네네 그렇습니다. 네. 아니, 네. 한국 야구를 프로야구라고 네네네. 제가 잘못 말을 했거든요. 네, 프로야구에서 뽑힌 예. 한국 야구 선수. 네. 예, 해외파 우리 이승엽 선수. 네네. 아, 그리고 카메룬하고는 1대1로 무승부였는데, 아, 이겼다고 나갔습니다. 근데 그것은 또 저희들의 바람. 아, 뒤에. 아, 뒤에 거는 생각지 않은 저희들의 바람이 실수로 이어졌다고 생각하시고, 국민 여러분들도 너그럽게 좋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네. 경기 결과를 떠나서 네. 우리 선수들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응원을 해야겠죠. 당연합니다. 일단은 내일 베이징으로 야구 대표팀이 떠나게 되는데, 김제동 씨가 이왕이면 그분의 목소리로 응원 네. 한마디 해주시죠. 누구 목소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아, 내일 아침에 또 이제 저희 야구팀이, 야구 국가대표팀이 또 출발을, 우리나라 야구대표팀이 또 출발을 합니다. 한번 열심히 하시고 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잘 하신 걸로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소식은 안소영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연예계에 손꼽히는 패션 리더, 탤런트 김민희 씨가요, 곧 KBS 새로운 드라마로 돌아옵니다. 한동안 얼굴을 볼 수 없었던 김민희 씨라서 더욱더 궁금하실 텐데요. 특별히 변한 곳은 없는지 잠시 후면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게릴라 데이트입니다. 정말 여름에 돌아온 쿨.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그룹 쿨을 만나게 될 텐데요. 시원하고 또 재미있습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네, 그룹 쿨이죠? 네네. 네, 잘못했어. 네, 그룹 굴이라 그러셨어. 네, 그룹 굴이라 그러셨어. 죄송합니다. 네, 제가 조금,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요즘 한국 영화의 활기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쭉 이어나가기 위해서 나선 배우들이 있습니다. 이 사나이들의 대결을 펼치는 소지섭 씨, 그리고 강지환 씨가 있고요. 그리고 70년대로 돌아온 조승우 씨, 신민아 씨까지 아주 든든한 우리 배우들 만나보시겠습니다. 기대되시죠? 저도요.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저희 연예가 중계가 금메달을 뽑는다면 정말 저는 이분이 금메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생민 씨가 아주 특별한 소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생민 씨. 예, 아, 예, 네, 김생민 씨. 김생민 씨. 예.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좀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 만나고 왔습니다. 서태지 씨를 만나고 왔습니다. 예, 정말 많은 최초 공개가 있습니다. 집중하시고요.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야, 3층이죠? 예. 방송 최초 공개되는 서태지 씨의 비밀 아지트입니다. 아, 그렇군요. 서태지 씨는 이곳에 있을까요? 서태지다, 서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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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요? 아, 문이 닫혔어요. 맞습니다. 4년 6개월 만에 컴백한 서태지 씨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저기 멤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최초 공개입니다. 서태지 밴! 이야. 예, 안녕하세요. 연애가 된게 시청자 여러분. 드디어 만나게 되는군요. 그렇군요. 저도 연애가 된게 빨리 나오고 싶었어요. 아, 진짜요? 제 연애가 중에 11년 됐습니다, 선배님. 예. 근데도 제 심장이 너무 뛰어서 지금 순서가 머릿속에 제가 지금 없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뭘 가르쳐? 두 번째가 그렇죠? 김생글 씨? 그렇죠? 김생글 씨? 아, 김생글 씨? 별로 좋은데요? 잘 어울리는데요? 네. 항상 생글생글 웃으셔가지고요. 레디스 연예가 중계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요. 이야, 대단합니다. 특별히 즉석 공연을 선사했습니다. 아, 기대됩니다. 8집 앨범 신곡 모아이 전부 라이브 연주입니다. 감상해 보시죠. 저절로 리듬이 타죠. 휴먼 드림이라는 노래입니다. 이번 8집 앨범에 있죠? 씨는 어떤 분이신 것 같아요? 함께 활동하는 멤버에게 예. 스마트 약간 지가 칭찬이 대단하죠? 우리가 봐요. 자, 멤버 중에 베이스 하는 분입니다. 아니 어떻게 손이 이렇게 될 수가? 우와 시멘트야 손이. 손가락이 대단하다. 기준 살이요? 저는 입이 그래. 연습 많이 해서 입에 굳은 살이 되게 연습 많이 해요. 대단하십니다. 대단합니다. 서태지! 이제 서태지 밴드와 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모자이크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분 모두에게 모자이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태지 씨에게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말 혹은 서운했던 말. 예. 진짜 모자이크죠? 네네, 모자이크. 완전 모자이크. 음성 변조는 안 돼요? 돼요, 돼요. 그것도 됩니다. 그것도 됩니다. 둘 다 해드렸습니다. 제발 하루만 수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하루를 어떻게 보낼 거냐면 지금 쉬지를 못해서 빨래가 밀렸고요. 저 방바닥에 먼지가 동아줄 돼가지고 밀려나가고 있어. 제발 좀 하루만 쉬게 해주세요. 지금 방송 나간 뒤에 소개팅이 지금 물 밀듯이 들어오고 있는데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나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태조 하루만 쉬게 해줘서 소개팅을 좀 나갈 수 있게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소개팅 그럼? 정말요? 내가 답이 넘어가겠어요. 아, 그러면 서태지 씨가 좀 소개팅을 하면 어때요? 저요? 기다리고 있어요. 소개팅 시켜주세요. 진짜요? 네. 알겠습니다. 연애가 중에서 한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조 형. 저...